일시반이 왜 나왔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시반이 나온 이유. 거기 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초면법이라고 있어요. 그 페이지 좀 한번 알려봐 주실래요? 다른 분들한테. 8인 75 75 6회 6회 5미 5미. 자, 이제 이게 중궁, 이게 중궁이고요. 잠깐만. 아이고. 이게 뭐냐면 연 월 일 시예요. 원래가 이렇게 연월시 네 개를 보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일시로 줄이는 거예요. 연월일시로 봐도 되지만 그걸 일시로만 줄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 봤을 때는 이건 삼벽이니 본 거예요. 삼벽이니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본 거예요. 볼게요. 팔이니까 인신충파. 충미충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짝이 있어요. 짝이 된다라는 개념을 하나 아셔야 돼요. 짝이 있고 짝은 뭐냐면 연과 일이 짝이고요. 월과 여기 왜 자꾸 들어가냐? 시가 짝이야. 이게 짝이에요. 즉 얘하고 짝이고 얘하고가 짝이란 얘기고요. 요게 짝이고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오름차순이 있고 조금 그런가?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어요. 요거는 과거 요거는 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과 일이 짝이고 월과 시가 짝이고, 그렇지? 그러고 이제 오름차순이 과거부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1번이 시에서 월로 가고요. 2번이 일에서 연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번이 연에서 일로 가고, 4번이 월에서 시로 가요. 요렇게 된다. 이렇게만 한번 알아주시고요. 이게 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짝이 됐죠? 지금 시에서 월은 시월이 짝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짝에서 오름차순이니까 월과 시가 제일 밑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간 거야. 시에서 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게 1이니까 1에서 연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차순이니까 연이 제일 위니까 연에서 1로 가고 월에서 시로 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요 시점이 현재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과거의 과거고, 그죠? 그죠? 요게 미래의 미래지, 그지? 미래의 미래지, 그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지? 얘가 조금 안 되나? 되잖아, 그지?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먼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 그 다음에 현재를 지나서 미래, 먼 미래.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써놓으시고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처음엔 조금 머리가 아프세요, 원래. 네? 원래 구성학 중에서 요거만 머리가 조금 아파, 요거만. 내가 쭉 봐도 요거는 머리가 아파. 자, 처음에 삼벽인이라고 그랬죠? 삼벽인을 어디서 찾냐? 시에서 찾아요.
시에서 3이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때 3은 주어져. 3은 3벽이는 어디 있어요? 진궁에 있죠. 그렇잖아. 3벽이는 진궁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궁에 있으니까 진궁이 뭐야? 3벽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삼벽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자, 요거는 진궁에 있고, 월은,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냐 하면, 얘랑 짝이 얘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삼이 있던 진궁에서 진궁으로 왔어요. 근데 요때는 뭘 봐야 돼요? 진궁을 봐야 돼? 오를 봐야 돼? 오를 봐야지. 그래서 오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진궁은 아까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5가 되니까 그것이 뭐야?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실수한 거란 얘기지. 실수 잘못한 거죠. 그럼 시작부터 새로운 걸 잘못 시작한 거야. 그 일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1에서 가야죠. 1. 1에서는 어떻게? 1에서는 3이 어디 있는가 또 봐야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자, 시작점에서 3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3이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할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할게.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짝이 연이니까 요렇게 갔죠, 그죠? 요렇게 갔죠. 아까 요것도 어떻게 표시를 할까? 얘는 여기서 요렇게 온 거죠, 그냥. 요렇게 온 거고. 그지? 얘는 요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뭐야? 3이 여기 있으니까 아까 3을 다시 설명할 일은 없고요. 곤궁에 왔잖아요. 곤궁에 오니까 뭐야? 여기는 곤궁이잖아. 곤궁. 곤궁은 뭐야? 사무실을 차린 거죠. 사무실을 차렸어요. 곤궁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어디가 또 오팔을 맞았잖아요. 그건 역시도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뭔가 잘못돼서 충돌 깨진 거죠. 충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과거에 한 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잘 못 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보러 왔겠지. 그게 현재 입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연에서 일로 가야지. 연에서 일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자, 연에서 보려면 어디 있어요? 3이? 여기 있죠. 오늘 하얀색으로. 그럼 연에서 어디로 가? 윤리 가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3이 리궁에 있나요? 그럼 요건 리궁에 있어. 그러면 문서 계약 같은 거죠. 뭐 일을 하려면 문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에 가니까 1에는 뭐가 있어? 1이 있잖아요. 그죠? 1이 있으니까 뭐야? 곤란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곤란하고 험난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까지 어쨌든 왔는데 앞으로도 문서 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월에서 시로 가면 이번엔 파란색. 월은 3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1이 있잖아요. 감궁이죠. 감궁. 그지? 여기는 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깨지고 그죠? 또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빨리 접으셔야지. 이게 결론이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사무실을 얻어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 그거 하면서부터 잘못됐고 앞으로도 잘못될 거니까 하지 마시고 빨리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이렇게 보는 게 점이에요. 저기 3이 네. 왜 리궁으로 가죠? 여기 있잖아요. 3이. 아니 똑같이 여기가 리궁이니까 똑같이 리궁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궁을 따라가는 거예요. 궁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라 조금 헷갈리시는데 그죠? 헷갈려 원래 이게. 근데 이게 원리예요. 제일 먼저 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올라가는 거야. 그지? 이게 시에서 어디로? 짝지인 월로. 그래서 여기서 3이 여기 있었잖아. 시작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야. 최초의 시작이죠, 이게. 시작해서 월로 찾아가는 거야. 월이 왜? 월이 왜 월로 가? 월과 시가 짝이니까. 그지? 그래서 월로 갔어. 근데 5가 딱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기 시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에서 연으로 간 거야. 일에서 보니까 3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사무, 곤궁이니까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또 오파살을 먹었어. 그러니까 실수도 했고 뭐 깨지기도 했단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왔는데 이번엔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거는 제일 꼭대기 있는 게 연이니까 연에서 가는 거야. 연에서 3을 보니까 리궁에 있으니까 아 문서라든가 이런 계약 같은 거는 가보니까 일이니까 어렵겠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월에서 보는 거야. 월에서 보니까 감궁에 있어, 3이. 또 파까지 먹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앞으로 계속 더 가봐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하지 마셔라 라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개를 그려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지. 이해되죠? 안 되면 이상한 거야. 그지? 안 되면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아니,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 그지?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랄 법석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 근데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항상 어떤 구성하고 궁하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성하고 궁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엔 한번 어떻게 하냐면 요거 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쪽에다가 일시만 같이 붙여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이거 연월시로 본 거고 일시로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일시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만 가지고 여기다 약간 그려서 볼게요. 내가 미술이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구도를 잘 못 잡았어요. 육해. 근데 이제 일을 위에다 놓고 오리 이렇게 되는 거죠. 6이니까 암, 4에 충, 파, 5니까 없고 충미충, 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일시만 그려놔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쓴 대로 보면 요게 원인이죠, 중궁이. 그렇죠? 중궁이 원인이죠. 원인인데 여기에 5하고 6이 있죠. 좀 차례야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6하고 5가 있죠. 6은 큰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오는 잘못이죠. 이 사람의 원인은 투자를 잘못한 거죠. 중궁이 원인이니까. 아, 투자가 잘못됐구나. 대충을 한번 보세요. 대충이 뭐가 대충인가? 일일 대충이죠. 그럼 일일이 대충인데 대충은 아까 문제점인데 일일이면 이게 뭐죠? 어렵죠.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그 다음에 지금 안파가 모여있는 데는 어디가 제일 많이 모여있나요? 오 안파가 모여있는 데는 여기가 모여있죠? 오왕살하고 팥살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이게 암 있고 파 있고 여기만 두 개가 모여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손궁에 암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래가 잘 안 되고 깨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봐도 지금 뭐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하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면 아까 뭐 계약 관계를 봤는데 계약은 여기도 계약이고 여기도 계약이잖아요. 구가 있으니까 계약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일이니까. 또 이쪽에 보면 개가 팔을 막았잖아요. 그죠? 또 변화도 어렵고 돈을 한번 보시는데 돈이 벌려야 되잖아. 돈은 여기서 보면 변화에 걸려 있고 여기서 보면 암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똑같은 거죠. 근데 다만 어떻게 본 게 달라요? 이렇게 볼 때는 제가 3을 가지고 봤고 이렇게 볼 때는 3을 가지고 보지 않았죠. 3이 어디 있는가는 내가 찾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3을 찾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이 물어본 목적을 찾기 때문에 그죠? 근데 목적도 안 보고 그냥 봤더니 뭐 이거 보고 안 파보고 대충 보니까 그냥 나와버렸죠. 이 일시반 점에서는 본명성을 위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나중에 하시면 자꾸 본명성 위주로 볼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시반에서는 물어보는 거를 봐요. 물어보는 게 뭐냐에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럼 상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간궁이나 팔을 가지고 놓고 봐요. 그다음에 뭐 내가 결혼이 잘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손금이나 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목적사를 본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이라 조금 그죠? 처음이라 조금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생소한 개념이니까 이렇다 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